가정들의 예발주를 믿습니다. 감사한 금 한 주간도에 내주신 걸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한 금 드렸고 주정한 금을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기 전에 귀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 하늘에서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사 이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늘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해서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저의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이어도 주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또 폐하로 만들어 수고한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강단에 화분을 드린 헌화를 한 그 귀한 가정 위에도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약속대로 우리 이다선 사무가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줄 믿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 자격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견을 갖지 마시고 또 어떤 비교하지 마시고 또 저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고 아마 사모로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말씀 전하셔야 되는데 부끄럽고 여기 서니까 사실은 여기 강대상 위에서는 처음 섰거든요. 전에는 소강대상에서 말씀을 많이 수요일 날이나 이럴 때선 하고 뭐 아이들이 대학 다닐 때는 그 대학 캠퍼스에 뭐 선교 세미나 같은 거 있을 때 가서 전하고 이랬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예쁘게 봐주시고 저는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섰습니다. 제가 전에는 안 하려고 계속 그래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 그대로 죽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제가 깨어나가지고 맨 처음 이 목사님이 설교 한 번씩 하라고 했는데 안 했는 게 그게 좀 걸리더라고요. 이대로 내가 갔다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켜놓은 것도 뜻이 있었을 텐데 내가 이대로 죽었다면 다른 거는 제가 그 후회가 없는데 왜 섰느냐 하면 뭐 목사님 말씀 너무 잘 전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정식으로 목사님만큼 학식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학식이나 지혜나 모든 것이 없는데 딱 하나 그대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얘 내가 너한테 많이 은혜 줬잖아. 하나님이 너한테 남다리 많이 줬잖아. 근데 그거는 말하고 와야지.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성경은 누구한테나 들을 수 있는데 내가 남다리 너한테 특별한 거를 많이 줬잖아. 근데 너는 부끄럽다고 안 하고 또 너 요구도 못 갖다 안 하고 너가 낮아질까봐 안 했잖아. 요거 제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진짜 이제 잘 회복되면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구나.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은 순종을 했습니다.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해서 그래서 했는데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여정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 사랑하는 핏값을 주고 아버지 사신 성도들이 한 주간 삶의 터전에서 정말로 힘겨운 아버지 전쟁을 치르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산제사 드리기 위해서 온 이 자리에 부족한 여정에 섰습니다. 좋은 형체도 없이 감추어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슨 말로 사람에게 건면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똑같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버지 들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신다면은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족한 것이 말씀을 준비했으나 하나님 생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지펴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정말로 한 주간 삶의 터전에서 아버지여 고전풍투하던 우리 성도들 아버지 앞에 아버지 산제사 드리오니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또 한 주간 나가서 생활할 때에 한 주간 동안의 삶이 힘이 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30분이 다 되었는데 제가 한 12시 5분 전 아니면은 뭐 한 10분 전까지 예, 5분 전까지 5분 전까지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뭐 제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제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양념이 말씀 속에 양념이 뭐를 치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 66권이 맛이 달라지잖아요. 제가 주일날 아침 되면 그 아침 한 7시 한 30분부터 시작해가 300번, 301번 계속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듣는데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참 마음에 남고 와닿았던 게 분당 우리 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는 우리 사실 우리 교회는 성도가 별로 없어요. 오늘도 많지 않지만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앉았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분이 자기 교회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커서 오지 말라고 한대요. 자기 교회를 오지 말고 다른 교회를 가라고 한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딴 교회 가세요. 작은 교회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하니까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비난을 한대요. 뭐 잘난 척한다고 오는 교인도 맞고 막 이렇게 조금 비난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힘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이제 엄마 생각이 너무 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엄마, 이제 어머니, 좋게 우리가 표준말로 하면 어머니지만 엄마 생각이 너무 나더라. 우리 나이 80대도 엄마는 엄마예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이렇게 하는데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너가 큰 교회가 됐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라. 너무 자만하지 마라. 막 잘난 척 하지 마라. 막 그 말을 전화하면서 하신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실은 엄청 큰 교회를 해갖고 자랑할 만도 한데 엄마가 너 큰 교회 하느라고 잘했어 막 이렇게 칭찬 안 하시고 너희 아버지처럼 해야 돼 이런 말을 했대요. 제가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적은 교회를 하시다가 조그마한 교회를 하시다가 금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빛을 못 보고 평생 막 금식하고 작은 교회 하고 막 이랬는데 빛을 못 보시고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뭐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희 아버지처럼 살아야 된다. 너희 아버지가 진짜 목사님이다. 막 이렇게 자꾸 하니까 보고 싶더래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니까 엄마의 그 말이 보고 싶었다.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이제 순종하기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은 본문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이 주후 한 63년경에 기록이 되었더라고요. 주후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가 우리가 주기가 기본이 되었잖아요. 근데 어떤 때 조금 의혹이 생겨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한 살 이렇게 안 잡히고 약간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63년 됐을 때가 주전 주후 63년이잖아요. 그럼 뭐 이 기록했는 분이 60년 넘게 사셨는지 어쨌건 이 기록되는 연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뭐 오늘 제목이 성령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 성령 그러면 성령이 뭐냐? 성령 뭐 다 알지 않습니까? 성령 예수 믿으면 받는 거고 근데 실제로 뭐 한문으로 보니까 거룩할 영자 거룩할 성자, 영령자 이렇게가 성령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예수를 믿게 믿으면서 참 초라한 제 배경인데 이제는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제가 받은 은혜를 단 한 사람에게라도 알려주고 가야 되는 게 맞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병실에서 딱 깨어나가지고 딸이 왔어요. 그래서 엄마 이제 다시 태어났으니까 엄마는 이제 알을 깨고 나와야 돼. 이 말을 저에게 했어요. 왜냐면 제가 살아온 놀 동안 제 초라한 그 삶의 배경 때문에 늘 자존감이 낮고 열등의식이 있고 지금은 물론 뭐 신학교도 배경을 주셨고 뭐 시인 타이틀도 두고 그림도 그리고 프로필을 뭐 세상적으로 나가면은 업신여김 받지 않을 만큼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거 이제 껍데기를 만들어 놨는데 성령은 너무 강하게 받았는데 내 학년이 너무 초라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부어줬는데도 말을 안 해요. 하나 보면 내 배경이 나올까 싶어갖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안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죽게 되었잖아요. 죽고 나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떻게 살고 갔는지 뭔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럼 나는 천국을 가겠죠. 예수님이 그 핏값 때문에 그래서 제가 딸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엄마를 보니까 엄마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엄마를 끄집어내 줄 수가 없어. 엄마 계란이 지절로 태어나야지 닭이 되잖아. 뺑아리가 되잖아. 내가 엄마를 막 어떻게 힘을 쓰고 해가지고 엄마를 끄집어내주면 엄마는 진짜 비유로 하자면 후라이팬에 진짜 계란 후라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병실에서 딱 깨어났는데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살짝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딸아이의 눈에 이렇게 비쳤구나. 받은 거는 너무 많은데 내가 이렇게 했구나. 엄마 이번에는 정말 다시 태어나. 이렇게 했어요. 제가 오늘 다시 태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알을 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조차도 할까 말까 했지만 내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님이 나는 내려가고 성령님은 올라가고 내가 초라해지고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제가 정말 초라하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한 반에서 두 명 못 간 중학교는 그때 진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막 학원을 다니고 막 검정고시를 치고 했지만 그 어린 나이에 제가 학교를 못 가니까 너무 절망이 되어가지고 이제 세상 비판만 하는 거예요. 매일 엄마한테 가서 왜 낳았냐고 공부를 못 시켜줄 거면 왜 낳았냐고 남들 다 가는 학교를 못 보내줄 거면 왜 낳았냐고 그러니까 노래를 지어서 불렀어요.
어머니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막 그렇게 이렇게 공부도 못 시켜줄까봐 왜 낳으셨나요? 막 이렇게 매일 노래를 부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한 16살 때인가 자살을 시도했어요. 살짝 눈물이 나려는데 그때 자살을 시도하려고 이제 약을 사 모았어요. 여기 약국 가서 조금 먹고 이제 들었는 거는 있어가지고 한 약국에서 다 주지 않는다는 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약국 가서 조금 사고 저 약국 가서 조금 사고 해가 모아가지고 어느 날 이제 먹기 직전에가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교회를 한번 가볼까? 주일학교 때 내가 간이가 선생님이 예수님이 있다고 하던데 뭐 예수님이 힘들 때 맨날 손잡고 있다고 하던데 깜깜할 때도 뭐 내 손잡고 있다고 하던데 그래? 교회를 가면은 뭐가 있으란가? 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을 먹기 전에 교회를 갔어요. 수요일 밤에 저기 방공에 가면은 내당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갔어요. 근데 뭐 16살짜리가 가니까 뭐 알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앉았다가 얘기 듣고 예배 마치고 나니까 우리들처럼 예배 마치고 나면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막 장로님, 막 집사님, 막 그런 분들이 뭐 안녕하세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죽으려고 약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말 한마디 걸어주면 참 좋겠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 좀 가져주면 참 좋겠는데 안 가져주는 거예요. 큰 교회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아는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돌아왔어요.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었는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니까 조금 이상하지만 먹었는데 감사하게도 이틀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약이 조금 모자랐던가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니까 막 뭐 옛날에 어머니들 욕 잘 하잖아요. 이놈의 지집에 이놈의 가시는 어쩐다고 막 이 짓을 했냐고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살았어요. 그때 죽었으면 약이 없겠죠. 그때 죽었다면 지옥 같겠죠.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로 죽지도 않는 저 구더기가 벌거리는 귀신 벌거리는 것에 영원히 산다는데 거기 갔으면 오히려 될 뻔했습니까. 아유 감사하게도 살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았는데도 늘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부럽고 이러니까 내가 학교 공부하는 그 친구들하고 잘 이래 가까이 하려고 이렇게 이제 수요일 날 밤에 이제 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고2 다니는 여자친구가 이제 잘 놀러 갔어요. 가려고 이제 가니까 중간쯤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럼 어디 가니? 이렇게 하니까 교회를 간대요. 그래? 난 너한테 놀러 가는데 넌 교회 가면 어떡하니? 이렇게 하는 거. 너도 교회 가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래? 그럼 교회 아무나 가도 되나? 그러면 그 된대요. 그래? 그럼 따라가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사춘기 때 교회를 따라갔어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 교회만한 이런 교회였는데 제가 처음 교회를 갔는데 교회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강대상에 예수님이 손을 톡 벌리고 이렇게 어서 오느라 이렇게 제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막 세상에서 내가 죽어버리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쫙 없어지면서 막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도 뭐 처음 교회 갔으니까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마치고 나니까 막 이제 그 고등부에 학생회 회장이가 내 친구는 부회장이고 이러니까 내가 친구를 데려왔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고등부의 회장 이름이 문성곤이라는 남자아이였는데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다니면 그때는 빨간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빨간 성경책이 이름 좋은 가죽 성경이 아니고 그 전부 다 성경책을 좀 감추어가지고 교회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뭐 처음이니까 교회 오는 거 별로 우리 집이 너무 불교가 심하니까 어머니가 알면은 난리가 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누가 성경책을 감춰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막 이런 제가 처음 교회 갔는데 누가 성경책을 감춰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이름을 부끄러워할 텐데 이 말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뭐지? 뭐 예수님이 진짜 있다는 건가? 뭐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진짜 있는가? 그렇게 이제 들으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학교 가가지고 시험을 치기 전에도 꼭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니까 잘 맞더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주야로 주간에 뭐 일하고 밤에 학원 가고 이렇게 주경야도 하고 하는 반에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하고 가는 말이 직장에 가서도 기도하고 학원 가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대요. 그래서 제가 또 타고난 머리가 아주 나쁘진 않았나 봐요. 논리가 있으니까 우겼어요. 아니 기도한다고 공부가 잘 된다는 거는 논리가 안 맞다. 자기가 기도를 하니까 집중 거기에 대해서 막 기도해야지 막 집중하니까 막 그만큼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니까 노력해서 공부가 되는 거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실험을 해보래요. 그게 이제 제일 처음 교회 따라가가지고 한 게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되나 안 되나. 이제 제 인생이 참 운명이 거기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걸 뭐를 그러면 시험을 할까 하니까 내가 생각해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말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이가 한 17살, 뭐 16살 때니까 직장에서 제가 이제 학원을 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시간이 적어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도 능률이 없죠. 당연히 좀 빠지고 가야 되고 또 그리고 그 교회도 이제 오기로 했으니까 이제 오기로 했으니 교회도 와야 되고. 근데 그런데도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그 직장에서 1등을 하면은 상금을 막 15,000원, 그때 또 15,000원 컸거든요. 막 이렇게 걸었어요. 막 그래서 내가 나 1등하면 좋겠어. 그거 1등하게 해주면 그 하나님이 기도 들어준다는 거 내가 믿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상금 타가지고 교회 갔다 바칠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문성권이라는 학생이 해보라고. 나도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했나 봐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시합을 이제 했어요. 저 속으로 절대 안 믿어지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일 없지. 절대 그런 일 없지. 또 더더군다나 불교 믿는 집에서 뭐 살았으니까 얼마나 뭐 그랬겠어요. 그런데 참 인생이 묘한 게 주일날도 일도 안 하고 학원도 좀 가고 막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한 말일을 27일쯤 앞두고는 스토리가 어쨌든 배경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27일쯤 되었는데도 등수에 들 기미가 없어요. 한 5등, 6등 뭐 이렇게 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5등, 6등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아이고 기도한다고 뭐 되는 게 있나. 말도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참 웃긴다. 공부도 안 하고 학교 가가지고 시험 재밌어. 그런다 하고 막 이제 이렇게 막 제 속으로 하면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지금 3일 남았는데 텄다 텄어.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돌아왔는데 1등, 2등 하던 사람이 아파갖고 일을 못 나오게 됐어요. 3일 전부터. 하여튼 인생이 하나님이 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라고 그랬는가. 뭐 일 나가는데 능률 올라갈 일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오니까 제가 당연히 뭐 희망이 좀 보이긴 했더니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정말 간사하거든요. 제가 그 친구 그 문성원이라는 학생이한테 이렇게 했어요. 한 번이라는 건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이건 우연의 일치인 것 같아. 이게 인간이 이래요. 저도 참 나쁜 것 같아요. 우연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또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 그렇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내가 믿을 것 같아.
기도가 된다는 거, 이루어진다는 거 이렇게인데 묘하게도 그 다음 날도 또 무슨 사연으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거 뭐지? 약간 하나님이 약간 마음에서 믿어질라 말라 하면서 좀 들어온 거예요. 뭐지? 근데 또 입으로는 또 우기는 거예요. 마음은 약간 들어온데도 아유 그럴 수도 있어. 살다가 보면 특별하게 그런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정말 이번에 그런 일이 있다 하면 나는 정말 기도하고 살 거야. 진짜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내가 믿고 기도하면 된다는 걸 진짜로 믿을 거야. 되었어요. 주여 아멘. 그렇게 되어서 제 인생이 어제 그때부터 막 기도에 매달리기 시작. 미친 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막 학습도 받기 전부터 막 기도에 미쳤어요. 그래서 집이고 밤이고 낮이고 막 기도를 해서 제가 세례를 받기 전에도 이미 막 매일 밤마다 교회 가가지고 쳐야 하는 거예요. 이제 사춘기 때에. 그러니까 이제 불교 믿는 집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중으로 믿으면 집에 풍파가 일어난다느니. 그리고 제가 좀 공부해가면서 직장 다녀가면서 교회 가면서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난리가 났어요. 몸뚱이는 하나인데 그러면은 그 백세가 항세 따라가려면은 가랭이가 찢진다.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고 대대로 밀어오는 이 불교 집안에 우리 어머니가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겼거든요. 영왕도 섬기고 칠성신도 섬기고 또 절에도 섬기고 막 한겨울에는 또 빨가벗고 전부 다 막 냉수 마찬하고 또 이 불공 드리고 이렇게 하는 집안이었으니까 너무 어머니는 제가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니까 욕을 엄마가 잘해요. 원래 욕을 잘해요. 그래서 약간 어떨 때 욕쟁이 할머니 이랬는데 막 욕을 바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제가 막 밤되면 막 이불을 싸가지고 친구를 막 꼬셔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조금만.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믿어지잖아요. 이거 틀림없이 이거 해보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이거 뭔가 틀림없이 이거는 막 과학이 증명하지 않는 뭐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뭘 기도해야 돼? 내가 첫 번째 기도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나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였어요. 하나님, 정말 있으면 나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 첫 번째 기도였어요. 하나님, 정말 있으면 나 공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뭐 계속 학원 다니고 검정도 치고, 지금까지 공부하게 해줬잖아요. 다 이루어주셨잖아요. 어쨌건 뭐 신학교 졸업장까지 신학교 뭐 군소교단이지만은 신학연구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모든 것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한 기도에 이제 이게 있으니까 방언도 받고 제가 이제 막 그 첫사랑을 눈뜰 쯤에 첫사랑도 우리가 사실은 미사구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너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좀 어떨 때는 잣대가 정말 좀 거시기해요. 이 아름다운 첫사랑이 죄라니 말이 안 되지만 제가 마음으로 첫사랑을 막 했잖아요. 그 장로님의 아들을 내가 마음으로 좋아요 막 이렇게 뭐 사춘기니까 호르몬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자연의 이치인데 그런데 그것이 죄라고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밤에 막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막 성령님이 죄라고 잘못했어요 좋아하는 것도 죄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방언으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님이 막 그 교회에는 권사님들이 한 20명 30명이 밤마다 와서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하나님 제가 장로님 아들 좋아하는데 잘못했어 이러면 들으면 그분들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때 그 첫 마디가 All is my last day 이렇게 딱 말이 났어요. 제 첫 방언이 All is my였어요. 그래서 All is my last day 그때부터 시작했던 방언이 새벽 4시까지 했어요. 밤 11시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첫사랑이 이제 죄가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안 하게 되죠. 그 후에 이제 여기까지 끊고 설교를 준비했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에 한 달 후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까지 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됐잖아요. 성령이. 성령님이 임하니까 막 권사님들이 깜짝 놀라죠. 이 사춘기 아이가 그 할머니들 틈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하고 방언 찬성도 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들이 신기해가지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그때 제가 전도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지금 하면 우리 교회가 잘 텐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어쨌건 이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성령님이 뭐예요? 저를 죄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묶인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 우상의 소굴의 집에서 묶여갖고 살고 있으니까 저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묶여있을 수 있죠. 예, 그런 환경에서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두려움 없이 돌아오듯이 제가 성령을 막 충만을 받고 나니까 막 빈대판에 혼자 던져놔도 살아나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먹을 것이 한 거 있는데도 못 살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과 없을 때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어디 넘겨줄 때 무슨 말할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 안에서 다 말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하게 하시고 동행하시면은 다 인도해 주시잖아요. 매일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할까요? 뭐 모든 문제를 기도거리가 있을 때 할 때 해주시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성령을. 성령을 받아야지 내가 내 능력이 임하잖아요. 뭐 성령의 능력이 다 같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고 하시네. 성령을 받아라. 내가 받아야 되나 봐요. 받으라 할 때 손을 내밀어야 되나 봐요. 근데 성령을 임하는 모습들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도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다 이 말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성령 임하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해요. 막, 옛날에 우리 순복음 교회 보면은 막 성령 한창 임할 때 막 사람들 손 들고 손뼉 치고 막 고개 흔들고 막 진동하고 뛰고 별별 모양이 달라. 이거를 지식인들이 볼 때는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차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더 기가 차는 거예요. 미쳐서 진짜로 완전히 방부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강하게 임하면은 막 대불대불 구불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면은 막 방언을 말하고 은사가 아홉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통역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 성령님의 은사가 이제 오고 나면은 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일만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쨌건 우리는 사실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도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방인인데도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안 그랬으면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복음도 못 듣고 지옥불로 들어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인데도 이렇게 성령 받게 해주셔서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귀한 성령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막 쓰면은 저주가 임한다고 했어요. 이 저주라는 말은 사실은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되는데 누가 그랬나? 아나니아가 그랬지. 아나니아가요. 저주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저주라는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나와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성령을 속이는 자에게 내리는 건 저주 죽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의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가 팔고 난 이후에도 네 마음대로 하고 팔기 전에도 네 마음대로 하고 네 마음대로 안 되느냐. 그렇게 성령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안 되죠. 지 마음대로 해요. 지 마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그게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헌금을 한 1억 쯤 이래 밭을 팔았으면 5천만 원 아무도 안 보니까 딱 떼놔놓고 5천만 원 딱 가가 아 막 칭찬받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자기도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저주가 임해서 혼이 떠나버렸잖아요.
그 시로 생명이 떠나버려가지고 바로 진짜로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노력보다도 가장 정확하게는 회개하면 성령을 준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하고 회개하라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리라. 회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많이 회개할 것이 사실은 없어요. 죄 지은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는 죄 아닌 것이 별로 없어요. 전부 죄예요. 다 걸려요.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저도 제가 사춘기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살았겠어요? 한 40살 이후에까지도 나 별로 죄를 지은 것이 없어 막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인가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보혈의 능력에 이 소중함을 알고 나서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보혈 아니었으면 어떻겠을까? 예수님의 보혈이 막 하늘에서 둥 내려와가지고 제 죄를 싹 보이면서 그 위에 막 두려박으로 보혈을 부어가지고 완전히 안 보이게 해버리더라고요. 어쨌건 저뿐만 아니잖아요. 저는 조금 더 제가 워낙 우상이 심한 집에 태어났으니까 이런 거 보여줘야지 믿겠다 싶어갖고 그래 했겠죠. 하나님께서 야 가만한 떴다가는 야는 믿음이 잘 안 들어가겠구나. 좀 그림을 그려가지고 얘한테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성령님께서. 근데 이 성령을 받고 나면 이렇게 막 방언 말하고 능력이 막 제가 초창기에 한 결혼할 때쯤에서 한 30 전에는 은사를 많이 사용했었어요. 뭐 애언의 은사도 사용하고 방언도 그렇고 다 했었는데 은사가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안 했더니 이제 제 나이가 올해 65살인데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 할 걸 했으면 적어도 내가 욕먹고 내 육신의 피곤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로 인해서 유익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내 안위와 내 그 욕먹지 않기 위한 것 때문에 안 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순종하고 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순종은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성령을 받고 나면 또 꼭 시험이 와요. 저도 그 후에 시험을 많이 받았었어요. 은사를 많이 받고 나서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시험을 세 번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성령 받고 40일 금식 하고 주리셔서 얼마나 배고픈데 마귀들이 찾아와가지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막 이렇게 조롱했잖아요. 너 기도만 한다고 먹고 살 수 있냐?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해. 먹어라. 40일 동안 금식했으면 능력이 임해가지고 돌 위에 안수해도 떡이 될 거다. 막 이렇게 조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또 거룩한 성 꼭대기에 또 들고 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이제 네 40일 동안 기도했으니까 능력이 임했으니까 이거 뛰어내려라. 그러면 뭐 너 어떻게 되나? 이거 뛰어내려도 너 죽지 않을 거야. 40일 동안 능력을 이제 받았으니까 막 이렇게 조롱하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안 넘어가니까 마지막으로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한테 엎드려갖고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천하의 영광을 다 주겠다. 사실 권력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뭐 정치판 보면 저도 요즘은 정치에 조금 관심이 있어갖고 관심을 두고 예전에는 정치라고는 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막 기독교를 탄압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눈이 번뜩 뜨여가지고 아이고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관심을 가졌는데 어쨌건 이 물욕이나 정치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배하면 다 주겠다. 천하 만국의 이 명예 건세 다 주겠다. 얼마나 기가 쏠깃했겠어요. 그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렇게 예수님이 물리쳤어요. 근데 성령 받으면 시험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또 온다는 거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씩 기간이 있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이 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제가 아 성도들이 과연 내가 설교를 하면 좋아할까? 아 여자가 설교한다고 싫어하지 않을까? 안 그래도 성도가 적은데 이 여자가 설교한다고 성도가 떨어지면 또 어떡하나? 별의별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사람이라도 우리 하집사님 오늘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이 거룩한 산지에서 같이 드리고 또 말씀을 교리하니까 제가 너무 행복해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 한 사람이라도 내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듣고 그 사람이 만 명, 천 명, 수십만에게도 그 능력을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이찬수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그렇고 또 우리는 이렇게 작고 이렇게 초라하게 좀 열매가 적지만 아들이 이제 열매를 맺어서 아,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는 많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제가 앞으로 많이 전도해가지고 그 군대를 끌고 세동산교회 뒤에 이름표 뒤에 제가 사가 갈게요. 아, 제가 네. 그랬거든요. 천국 가서 세동산은 식구가 적어서 어떡하냐 이렇게 내가 군대에 그 뒤에 딴 이름으로 많이 끌고 그 뒤에 줄서가 가면 그거 다 엄마 세동산교회 군대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네. 왜냐하면 주시는 애가 사실은 너무 커요. 제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고 보니까 은사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바닷가에 가서 목회할 때는 목사님이 총신을 다닐 때라가지고 목사님이 주말 부부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수요일을 하고 아기를 업고 설교를 했어요. 은영이를 업고 새벽마다 애를 업고 가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살이었는데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때 부흥이 많이 되었어요. 감사하고 나도 모르게 은이통 나오고 이러면 그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또 신기해가지고 또 뭐 전도도 해오기도 하고 막 이제 건의가 세워진 거예요. 그 말씀의 건의가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가지고 말씀의 건의가 세워져서 그때 한 3년 8개월 그 바닷가에 있었는데 참 우리 인생에서 참 아름다운 행복한 때였던 것 같아요. 한 20명 요 정도 성도였는데 나올 때는 한 45명 이렇게 그게 그 신명기 28장의 그 복과 저주의 복이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 떡반죽 그릇까지 우양의 새끼까지 다 복받고 저주가 임하면은 뭐 새끼까지 우양의 그릇까지 전부 다 그 강주리까지 다 저주가 임한다 했잖아요. 복을 주니까 막 이사 갔던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사 갔던 사람들 들어오고 막 그 지역의 유지들이 막 교회를 나오고 그러면서 25살 뭐 처녀 같은 저한테 뭐 기도해달라고 그 갈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으니까 자기들이 신기하니까 막 기도받고 목사님은 이제 금요일날 오셔서 주일날 설교하고 전도사 시절이니까 가시는데 그때에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이 들렸냐면 제가 지금도 거기에 조금 후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모님이 설교가 훨씬 은혜스러워요. 이 선비들을 막 성도들이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사님 금방 왔다 가니까 얼굴도 별로 볼 시간이 없고 친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아 여자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원래 남존여비 사상 집에서 양반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올라가면 안 된다는 이게 제 사고 속에 99%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안 돼. 여자가 올라가면 안 돼.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설교 안 할 거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설교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여자든지 남자든지 구별하지 않고 다 성령 줘갖고 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건 한 달에 한 번 목사님께 순종하기로 했어요. 처음 지금 수십 년 만에 우리 강대상에 서다가 보니까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하고 하나님 제가 뭐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라도 기도로 불을 떼가지고 그래도 일주일 만에 하고 나서 이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정말로 이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 제가 정말 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기도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하나님이 너무 능력 주신 것 감사한 것들을 함께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지만 두수 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여정은 아버지 정말로 잘 전하려고 해도 잘 전해지지 않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삶의 능력이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주님 힘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가 있든지 그 성도들에게도 성도들 아버지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에 열매 맺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 시대에도 그 열 사사들이 있었어요. 두보라 사사라든지 사사들이 있었고 오늘 간증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정말 그 집사람도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게 온 식구들이 반대고 할 때에 벙어리 되도록 만들었어요. 벙어리 되어 있는 가운데서 누구 있었는데 나중에 말을 하게 되었고 이런 거를 해가지고 온 이제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간증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 찬송가 354장 부르시고 축동 오늘 예배는 피하겠습니다. 달려가